유튜브에 지연해피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. 자, 이 종목은 뭐 다들 많이 들어보셨던 종목 중에 하나죠. SFA 반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SFA 반도체 매수 가격이 6,520원이고요. 아, 비중은 10%입니다. 자, 그런데 지금 주가 어떻죠? 5,740원입니다. 자, 그리고 SFA 반도체가 사실 굉장히 주가 상황 좋았을 때는 만 원도 넘어갔던 종목이거든요. 주가 많이 내려갔다가 그나마 최근 조금 올라온 수준입니다. 그렇죠. 자, SFA 반도체 아직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아직도 매수가까지는 안 됐어요. 자, 그러면 이 SFA 반도체로 승부를 봐도 괜찮은 건지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전문가님, SFA 반도체입니다. 6,520원에 10%인데요. 어떻게 보십니까? 예, 그 후공정 쪽이 이제 좀 살아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메모리 쪽에서 그 D램 가격이 이제 반등하면서 이제 3분기 저점으로 이제 추세적 상승으로 접어들 것 같다. 저도 이제 그렇게 보이고요.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서도 델 컴퓨터가 이제 상당히 많이 올랐었고 그게 이제 삼성도 반등했는데 지금 최근 그 5년치 주가 저기 수익 흐름으로 봤을 때는 내년 정도까지는 과거의 이 추세를 넘어서기 힘들다. 그러면은 좀 기대감으로 올라가더라도 6,000원에서 6,500원 사이를 뚫기 힘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올해 안으로는 한 6,5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정도. 그 내년 상반기에서 그 하반기 정도 접어들 때쯤 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 25년도 정도에 실제로 찍히는 실적치는 최근 5년의 수준을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실적을 이제 추적하면서 내년에는 한 8,000원 이상으로 가는 흐름. 그래서 올해 안으로만 봤을 때는 조금 상당히 막혀 있는 박스권 흐름이 예상되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가면서 박스를 돌파하는 흐름이 기대됩니다. 지금 6,500원은 이제 박스 상단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박스 상단에 오면은 그 본전 수준에서 이익을 한번 이익이 아니고 이제 물량을 한번 정리하시고 여기서 이제 밀리게 되면은 5,000원 전후에서 물량을 다시 좀 늘려가는. 예. 그래서 중기 장기 둘 다 보셔도 되고 박스권 매매를 올해는 박스권 매매로 보셔도 되고 예. 밀렸을 때 물량은 뭐 지금 10%시니까 한 10% 정도 더 추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손절은 이게 반도체가 또 메모리 쪽은 소비재 쪽이 살아나지 않으면 갑자기 또 흐름이 또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거 뉴스플로우 체크하시면서 5,000원 전후에서 그 모아가신 전략을 하시다가 한 4,750원 정도가 깨지면은 과감하게 절반 정도 물량을 손절하시는 걸로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